안녕하세요. 알렉스센트 알렉스입니다. 향수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향을 가진 다른 제품들, 뭐 바디로션이나 비누, 그리고 세니타이저 등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향을 가진 제품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건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바로 손소독제인데요. 손소독제는 진짜 어딜 가나 요즘에 다 비치가 되어 있지만, 막 한국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트에 가면은 손소독제를 뿌렸는데 진짜 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기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요즘에는 향이 들어간 손소독제 제품들도 정말 많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향수, 향수가 아니고 손소독제는 자라의 바이브렌터 손소독제입니다. 바이브렌터라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라의 향수인데, 그거를 손소독제로 만들었어요. 잠깐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너무 잘 써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게 75ml인데 거의 다 썼을 정도로 너무나 사용을 많이 했고, 향도 너무 좋습니다. 그 자라의 바이브렌트 레더. 약간 어벤투스 코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손소독제, 바이브렌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손소독제는, 이거는 제가 친구가 한국에서 보내줘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향이 되게 괜찮아서 제품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템버린지에서 나온 손소독제입니다. 손소독제 이 트리오 세트를 한번 써보라고 친구가 그 한국에서 보내줬었는데, 향이 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브렌트를 잘다 썼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썼는데, 이세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향은 일단 저는 7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7번은 약간 좀 가벼운 우디향? 그런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플로럴 느낌?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손소독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템버린즈 이 특징이 위에가 되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바르기도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 짜는 것도 확 나오지 않고 양 조절하기도 좋고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000번이랑 712번이 있는데, 저는 이둘 중에서는 000번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00번은 좀 우디한 느낌? 많이 자연스러운 우디한 느낌? 자연에 가까운 우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712번도 좀 그런 우디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약간 토바코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12번보단 000, 트리플 제로, 이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가, 제가 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체취를 숨기고자 대우들한테도 많이 썼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바로 샤넬의 알리로마 스포츠 데오드란트입니다. 이거는 향이 진짜 알리로마 스포츠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오피스나 학교에서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특히 운동 하실 때 만약에 데오드란트를 쓰신다 그러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수랑 데오드란트랑 같이 쓰게 되면은 향의 효과가 좀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넬 알리로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샤넬의 데오드란트. 그리고 이제 제그 다음으로 바디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은, 샤워 젤이랑 애프터 쉐이브를 주로 많이 쓰는데, 애프터 쉐이브는 저는 새로 딱히 쓰진 않는데, 이번 이 세트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제이너하우스 베르사체 오프레쉬 포맨, 이 향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얘는 아예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샤워 젤이랑 쉐이빙 크림, 쉐이빙 젤, 애프터 쉐이브 밤. 근데 얘네는 막 성능이 막 보습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같이 레이어링 했을 때 향의 효과가 좀더 배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향을 뿌려도
이 샤워젤 하고 뿌렸을 때랑 안 하고 했을 때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샤워젤 뿌리고 향수까지 뿌리면은 지속력과 확산력 둘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도 너무 좋아서 애프터쉐이브로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 향수를 좋아하신다면은 그 디자이너 향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트로 된 제품들이 있어서 세트로 즐기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샤워 젤 제품을 소개를 해보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샤워 젤이죠. 더티의 제품을 더티가 아니고 러쉬의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두개 소개시켜드리자면 더티랑 굿카르마. 요두개 추천드릴게요. 더티는 워낙 유명한 향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피어민트 거 맛이죠. 딱그 향이에요. 정말 화한 민트 향인데 이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 향수 아니 계속 향수라고 하는데 이 샤워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뿌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막 덥고 꿉꿉하고 습기가 높 습도 높아가지고 진짜 불쾌지수 높을 때이 더티로 샤워하면은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에요. 그런 꿉꿉함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더티 너무 좋습니다. 더티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써서 이제 겨울에 쓸 거를 찾다가 거의 다 시향을 해봤는데 이게 저는 제일 좋았더라고요. 좋아서 데려왔습니다. 굿 카르마라는 샤워젤인데 얘는 파출리 베이스예요. 근데 파출리 베이스라서 뭔가 되게 깊은 우디향 이런 향이 베이스다 보니까 정말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그냥 힐링이 돼요. 추운 날씨에 이거를 하면은 온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진짜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좀 파출리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너무 독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쌀쌀한 날씨에 특히 지금 가을 겨울 굿카르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에서 나온 베스 제품이 있어서 얘는 아예 세트로 데려왔어요. 이것도 예전에 잠깐 보여드린 적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킬리안의 향수 블랙 팬텀을 풀 세트로 모았습니다. 바로 블랙 팬텀 이게 바디로션일 거예요 아마. 아 이게 샤워젤이네요. 샤워젤과 바디로션입니다. 얘는 향이 진짜 일반 블랙 팬텀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거 썼었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건 진짜 아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필이고 이게 케이스로 따로 예전에는 팔았었어요. 이렇게 세트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라고만 끼면은 킬리안 그 감성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디테일 미쳤죠? 디테일이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냥 이거 이 상태로 화장실에 놓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테리어가 끝일 정도로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향도 좋고 지속력 확산력 늘리는 데도 좋고 향수를 레이어링 하는데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향 조합은 블랙 팬텀 샤워젤로 샤워를 한 다음에 바디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힐리안의 인톡시케이디드를 뿌려주면은 이것도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나 섹시한 향이에요. 특히 가을 겨울에 좋은 향이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섰는데 한 오후 5시쯤인가? 다시 어디 갔다 집에 다시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블랙 팬텀 향이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캐나다로 오면서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 영상 엄청 초창기에 그 필보이드 제품 테스터가 돼서 블라인드로 제가 하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실제 제품으로 다섯 가지가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게 이제
비터 화이트라는 샤워 오일이 있는데, 샤워 오일은 사실 저도 처음 써봐서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오일을 그냥 온몸에 바르고 물로만 닦아주면 되는 그런 건데, 확실히 그 샤워 젤로 했을 때보다 오일이라서 그런지 좀더 촉촉함이 남고요. 이 샤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았었던 게, 샤워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이게 그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향이 진짜 화장실 전체를 감싸게 되는데, 그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향만으로도 그냥 피로가 싹 사라진 느낌이에요. 완전 힐링되는 느낌. 근데 그 러쉬 같은 경우에는 좀그 딥티크처럼 자연적인 느낌에 치중이 많이 되었다면은, 필보이드는 자연적인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하게 해석된 향이에요. 그래서 향들이 정말 좋습니다. 샤워 오일 제품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제품이 없는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터 화이트 제품의 향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뭐 블랑시나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 그런 느낌의 향이에요. 알데하이드가 있는 그런 폴로올 향인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해지고, 진짜 샤워할 때 이렇게 힐링이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샤워 오일을 통해서. 그래서 아, 향을 가진 제품이 이렇게 경험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냥 향이 좋은 걸 떠나서 그 날의 기분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국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샤워 젤, 샤워 용품 중 하나라면은, 조말론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하면은 머렌통카도 있지만 우드세이지 시솔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드세이지 시솔트의 다른 제품인 우드세이지 시솔트 핸드워시랑 바디 젤, 샤워 젤입니다. 이거는 바디랑 핸드워시인데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것도 좀 아껴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향수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향수가 물론 좋긴 하지만 약간 지속력이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채워주는 듯한 느낌? 바디워시로 사용했을 때 같이 사용을 하면은 그런 걸 채워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워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보다 사치스러운 그거는 그러니까 좀 경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저처럼 우드세이지 시솔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손을 계속 씻고 싶을 정도로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에 남는 향은 기존에 있었던 우드세이지 시솔트보단 조금 더 가벼운 향이에요. 조금 더 가볍고 제가 느끼기엔 약간 더 시트러시한 향이 섞여서 나는 것 같은데, 그런 향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조말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사용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향제나 뭐 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루시님께서 임신을 하신 뒤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온 애들이 거의 없긴 한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이 사용하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 소개해 드리자면은, 난 예전에 영상에서 보게 그 소개해 드렸던 킬리안의 그 로쿰 룸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향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 스프레이 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러브 같긴 한데, 러브보다 약간 더 가벼운 느낌? 이게 공간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아토마이저 부분이 진짜 너무나 미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좀더 제가 데일리로 그냥 막 쓰는 용도로 쓰는 게 있다면은, 메이얼스의 이것도 많이 예전에 보여드렸죠. 바질 그냥 룸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진짜 싸요. 250ml, 236ml인데 7, 8천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거는 바질 향이 되게 좋아요.
바질 향이 약간 민티한 느낌도 있고 약간 정원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방 냄새 방이 좀 꿉꿉하다고 느끼실 때 뿌리면은 그냥 좀 기분 전환하기 되게 좋습니다. 발향력도 생각보다 좋고 되게 자연스러운데 생각보다 파워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룸스프레이로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을 저랑 루시님도 좋아하지만 네, 루시님 임신하고 나신부터는 정말 한 번도 못 뿌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아끼는 애들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얘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뿌렸네요.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었는데 쓸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킬리안의 A Scent of Winter라는 캔들입니다. 킬리안답게 위에 이 양초까지 검은색이에요. 너무 시크하죠? 너무 시크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딱히 그 겨울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이것도 빨리 피우고 싶어요. 소리가 태어나서 소리가 그래도 좀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서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다음 캔들도 실제로 사용을 하지는 못했는데 아직은 사용을 못했는데 그냥 이것만 맡아도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건 꼭 소개해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바로 딥티크의 튜베로즈 캔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유시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띠를 한 주제를 골라서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때 주제가 튜베로즈였습니다. 그래서 튜베로즈 향수, 튜베로즈 캔들 이렇게 되게 여러 제품으로 루시님께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이거는 향을 태우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향이 엄청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틀도 너무 예쁘죠. 딥테크께 원래 예쁘기도 한데 튜베로즈는 특별히 빨강색으로 나와서 정말 예쁩니다. 얘도 진짜 빨리 피워보고 싶어요. 향이 진짜 얼마나 더 좋을지 지금도 이미 피우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데 피었을 땐또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돼서 기대됩니다. 지금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바디 제품이나 룸 스프레이 캔들 이런 걸 소개해 보았는데요. 영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향이라는 걸 좋아하게 되고 향을 통한 경험, 향을 통한 힐링 이런 게 정말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진짜 아침에 정말 일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너무나 피곤한데도 이렇게 러쉬의 더티 같은 거 이런 거 맡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일 끝나고 저녁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향들 뭐 쿠카르마나 아니면 블랙팬더 아니면 뭐 심지어 우드세션 시절트 핸드워시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더 데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촬영용 방향제도 데려오고 싶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캔들도 메종 프란시스 거장의 바카라루즈 540 바카라루즈가 캔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자의 캔들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해요. 로자에서 나오는 그 양초들도 좋다고 해서 걔네들도 궁금하고 딥테크는 뭐 워낙 양초를 잘 만드니까 걔네들도 궁금하고. 또 양초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브랜드가 이제 투르동이 있죠. 투르동은 제가 제대로 시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캔들 쪽을. 그래서 그쪽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세상에 좋은 향은 많고 끝이 없네요. 네, 그래도 이런 향으로 이렇게 힐링을 할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얻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전한 취미인 것 같아요. 향수나 향이라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수 있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뭐 향이 들어간 제품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공유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특히 그 필보이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꼭 넣었어요. 그래서 필보이드는 꼭 시향해 보신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